이현주 전 의원이 결국 용인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측근 한명 꼽지 않았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측근 중에 전략 공천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현주는 공간 위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냉정하게 이건 이렇게 봅니다. 이번 경선은 그냥 누가 더 윤석열과 잘 싸우느냐, 3년은 길다. 이걸 당원들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주가 잘 싸우지만 철새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꼭 국회 입성에 잘 싸워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 살면서 수박 한 마리 잡으려고 2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서버가 터지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투표율 너무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닥 민심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정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런 분도 계시던데, 이 동네 살든 LA에 살든 상관없이 이번에는 이재명이 이 지역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바닥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 이상한 여론조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가 죽고 아주 말을 못 하거든요. 열심히 우리가 얘기하고 힘내고 불껐어. 1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죠. 국힘 공천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치 판단 없이 무미건조하게 전합니다. 국힘의 공천은 미화하면서 민주당의 공천은 비꼬는 한동훈의 발언도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단수 공천이면 갈등과 잡음이 당연하고 분신 같은 소라는 국힘의 피해가 갈까봐 들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 공천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들에는 학살, 횡사, 자객, 밀실, 충동 등 살벌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없고 악담이나 험담이 전부입니다. 짜증이 확 밀려오고 기사를 읽기가 싫어집니다. 이처럼 조용한 공천 대 시끄러운 공천 프레임을 씌운 기사를 무차별 살포한 뒤에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은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야 라는 친절한 해설을 붙여 불공정한 보도를 객관화 합리화합니다. 이쯤 되면 군중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불호의 감정과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커 봐라, 내 생각이 맞잖아 하며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강화하고,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이들조차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걸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지지율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이제 차주면 공천이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굳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결국 이것 때문에 여당이 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스타일로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어요. 뭐 59분 대통령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고 알려진 유일한 경제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책인데, 선택할 자유. 거기 보면 딱 결론이 뭐냐 하면, 정부는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선이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경제라는 게뭐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세나 혹은 뭐 규제 완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부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다수 의석을 가지면 경제 살리기를 할까? 저는 안할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지금 문제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